팰리스라는 곳을 찾습니다. 코알라 팰리스라는 곳을 가기 위해서요. 예, 대표사입니다. 저는 지금 제트포인트에 와 있습니다. 고객행위 오늘도 하루 열심히 사는군요. 네. 여기가 대기하는 곳입니다. 예. 4시간 보통 한 20분 전에 도착해서요. 기다리다가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코아 팰리스를 가는 데를 찾았습니다. 표시가 되어 있네요. 코아 팰리스랑 커다를 가는 곳. 그래서 이쪽을 쭉 가시면 바로 옆으로 배들이 있습니다. 예. 거기서 물어보고 배를 타면 됩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길을 잊어먹지 않게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네요. 예. 그래서 별로 혼란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혼동스러운 것 같아요. 노트 선착장들이 보이네요. 아, 선셋 크루즈도 하는 곳이고. 아, 부자들이 배를 세우는 곳입니다. 예. 예, 앞에서 표를 받고 있네요. 예, 배는 이거네요. 규모가 크네요. 아, 가는 사람들이 많네요. 예. 태국 쪽으로. 네, 오늘의 날씨는 매우 맑습니다. 한쪽 모습인데요. 와. 되게 깨끗하고 잘 돼 있네요. 예. 생각보다 정말 좋은데요? 또 되게 시원하고. 아. 그리고 자리는 지정석입니다. 예. 400번호 된대요. 배가 새 건가 봐요. 네. 좋네요. 화장실도 깨끗해요. 이제 배가 출발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섬이 많기 때문에 배밖에 없는 것 밖에 없는 참 언제나 봐도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코아 팰리스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예, 음식하는 데도 있고요. 주요 교통수단이 택시인 것 같습니다. 예, 우버가 안 되네요, 여기는. 택시를 탔고요. 예. 어디를 가지? 파당 바사라는 곳에 갑니다. 예, 여기는 우버가 없네요. 포트포이크. 예. How many kilograms? 45. 45, 예, 4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특별한 건 일단 보이지 않고요. 이 운전사가 여기 락사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대륙 쪽이라 랑카이가 섬이면 여기 대륙인데 논이 많네요. 근데 여기는 우리나라처럼 막 모내기 하는 게 아니라 뿌리는 거 같아요. 뿌리 많아서 잘 자라나 봐요. 심지어 참 농약은 뿌리는 것 같아요. 피, 잡초는 제 말인지 모르겠네요. 근데요, 이거 보드나. 파당 뱃살을 하고요. 이코리아. 야야. 이코리. 에? Sorry. 예. 여기 이제 태국으로 넘어가는 곳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태국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국경인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요. 차가 되게 오랫동안 정차하고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바사 파당이고요. 이제 관문소를 거치고 다시 이제 말레이시아로 랑카이 제트로 가고 있습니다. 아, 태국 반대쪽이 더 여기보다 더 좋네요. 고무나무들이라고 합니다. 예. 피를 엄청 빨리고 있군요. 불쌍한 고무나무들. 코알라 팰리스라는 곳이 락사가 유명하다고 해서 락사를 시켜왔습니다. 그리고 과일 주스도 시켰고요. 그 제티 선착장 항구 앞에 가게가 있는데요. 여기서 먹습니다. 먹어볼까요? 잠깐 먹어볼까요? 아, 국물을 먹어봤는데 아, 진하고 괜찮네요. 혹시 락사를 좋아하신다면 그리고 태국으로 넘어갈 때 코아 팰리스를 가신다면 락사를 시켜보십시오. 네.
과일주스 어떤가 먹어볼까? 아, 과일주스도 시원하고 좋네요. 예. 가격은 아마 3,000원 안 넘을 거야, 다 합쳐서. 여기가 페리, 터미널 페리, 코아 페리스라고 터널인데요. 터미널인데요. 조금만 합니다. 뒤쪽에 사람들이 음식이나 뭐, 요깃거리 좀 하고요. 여기 코아 페리스 놀러 가는 거 나왔는데, 아, 허접해요. 별로 갈 만한 데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태국 국경을 가기 위해 거치는 곳, 그 이상의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